비트코인은 1억 원 부근에서 횡보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특정 알트코인들만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알트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흐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시장 유동성을 과도하게 흡수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조정 국면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과열 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횡보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충분히 알트코인 강세 랠리가 추가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오늘 살펴볼 도지코인,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3년 만에 300만원을 돌파해준 만큼 이번 상승은 꽤나 의미 있는 돌파였다고 볼 수가 있어서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라는 이벤트까지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추가적인 폭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도지코인을 갖고 있거나 현재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마침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들만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이 밈코인 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지금의 시바이누가 과거에 160만 배나 폭등을 했던 것처럼 올해도 최소 30만 배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먼저 제가 3개월간 기다려온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고요. 보시다시피 다른 폭등 코인들처럼 이렇게 긴 횡보 기간을 거치다가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가격을 보면요. 과거의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가 수십만 배, 수백만 배 폭등했을 때처럼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소수점이 무려 6개인데 그래서 괜히 많이 살 필요도 없어요. 밈코인은 시드의 5% 미만으로 가볍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드가 크면은 1%에서 2% 정도만 담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아직 공유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영상 후반에 이 코인이 뭔지 전부 공개를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현재 영상 찍는 시점에서 도지코인은 300원 부근에서 계속 웃돌고 있는데 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꽤나 비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좀 집중적으로 이 도지코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물량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안전하게 익절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70% 정도는 300원대 재돌파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도지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잘 오르다가 뭔가 되게 더뎌진 느낌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뎌진 거에는 전부 이유가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21년도 당시에 엄청난 매물대가 쌓였던 그런 구간입니다. 이때는 진짜 엄청난 투자자들이 달려들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매물대는 21년도 당시에 엄청난 폭등을 하고 나서 과열을 시키는 그런 눌림목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열의 아홉은 이 구간에서 재차 반등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온갖 뉴스의 호재거리들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구간은 역대급으로 도지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다? 시체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렇게 300원 구간만 오면 여기에 있던 투자자들은 본전에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캔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캔들이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의 형태로 횡보하는 것 자체가 일단 21년도 당시의 물량을 조금 조금씩 받아내고 있다는 거고 매수와 매도의 힘이 그만큼 팽팽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매수세도 그만큼 세기 때문에 이 260원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이 위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 260원대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이 위에서 물량 소화만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위로는 특별한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다음 저항 레벨인 600원대까지는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폭으로 따져보면 지금 가격부터 해서 여전히 100%의 기대 수익률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부분 익절을 조금씩 해가면서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매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하락이 나와줄 때 최대한 이 260원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잡아보거나, 지금처럼 3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최소한 다음 주까지 이 300원 위로 완전히 안착을 해줄 때 진입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한 가지 안내사항 좀 드릴게요. 저는 어떠한 카톡방도 그리고 텔레그램방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텔레그램방은 예전에 소통방이 있긴 했었는데 여기에 사칭범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현재 유튜브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사칭업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분석한 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전부 문자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다음날에 5%에서 10% 단타로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걸로 재미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되게 많죠. 폴리곤 10% 감사합니다. 저스트코인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스레스홀드 감사합니다. 제로엑스, 보라코인, 알파쿼크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세이코인 감사합니다. 파워레저 감사합니다. 실리지코인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뭐 신은 아니지만 솔직히 10개 중에 8개 정도는 다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면 저도 뿌듯한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후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유튜브 채널 클 수 있게 좋아요만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단타코인들 공유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쪽에 제 개인 안전번호가 나와있는데 010-5488-2867 이쪽으로 구독자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 전화번호부에 추가를 해놨다가 다음날 수익 볼 수 있는 단타코인들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1억 원을 가지고 금을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 2.1억 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한다면 3억 원 가까이 돼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놨다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가 돼 있을까요? 현재 무려 316억 원이라는 돈을 거머쥐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매수는 기술이고 반대로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아직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매도 시기는 허리에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물론 믿음으로 갈지 아니면 의심으로 갈지는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본인의 그릇의 크기는 이번 시장에서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하락의 주기보다 오히려 상승의 주기가 더 길었습니다. 그 어떤 자산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숫자로 증명을 했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에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고, 저 또한 이 시장을 현재 의심치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목표하는 구간까지 꾸준하게 직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목적지는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바이두 말고도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되면서 밈코인 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메이저코인이나 알트코인들도 좋지만 이 밈코인은 상승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 매력이 있는 건데요. 도지코인과 이 시바이누가 먼저 신호탄을 쏘면서 벌써 다른 밈코인들이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플로키는 일주일 만에 135%나 상승을 했고, 바로 이 위에 이 도그 위에 또 최근에 일주일 동안 80%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점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올해 최소 30만 배 폭등을 전망하고 있는 그런 밈코인 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정말로 이 자리만을 지금 3개월간 기다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국면이라서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총을 보시면은 이제 480억입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지금 시총 몇 조죠? 20조, 30조죠? 걔네는 원래 시총이 몇 억, 몇십억이었는데 이제는 20조, 30조 단위가 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480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볍기도 하면서 지금부터 올라갈 이 상승폭이 크다는 거겠죠. 자, 도지코인은 시가총액이 지금 30조니까 만약에 10% 올라간다 했을 때 이때 3조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480억이니까 10% 상승하려면 48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밈코인은 많이 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도 나도 사겠다고 막 달려들 텐데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세력들이 눈치채고 일부러 또 가격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희망하시는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도 힘들게 분석하고 기다린 코인이다 보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무료로 공유해드릴 생각이고요. 앞에 제 개인 연락처가 보이실 텐데 제가 구독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이쪽으로 구독자라고 세 글자만 남겨두세요. 후원은 절대적으로 사양하겠고요. 혹시나 제가 후원을 요구하면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빨리 받고 싶다, 빨리 매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뒷번호랑 완료 또는 문자 완료 이렇게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빠르게 댓글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 구독자라고 전송한 다음에 댓글에다가 뒷번호랑 완료라고 남겨두세요. 간단하죠? 올해처럼 이렇게 불장이 나와주고 있을 때만큼 이런 알트코인들로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런 말이 딱 올해에 어울리는 속담인데 재테크 분야에 있어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라는 책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기요사키 작가님도 올해 이런 말을 했죠.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고 만다. 비트코인 4억까지 갈 거다. 바로 올해 2024년이 그 기회라는 거예요. 남들 지갑은 지금 점점 두툼해지고 있는데 왜 내 주머니만 텅텅 비어가냐고요? 그런 분들은 바로 실천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올해 정말 준비 잘 하셔서 올해에는 꼭 제 구독자분들 전부 부자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